풀려고 하지 마. 풀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네 X리로는 읽고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개념어들이 재수없게 여기서 또 한 번 턱 막히기 시작하네. 아이씨.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공부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작년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한 뒤로 부쩍 이 수능 국어 개인 튜터링을 해주게 된 학생들이 늘었는데요. 이 국어 수업을 받는 애들이 하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특히 3, 4등급 때 애들 아니면 그 이하 애들이 제일로 많이 하는 질문. 쌤,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읽는 것 같아요. 이런 하소연을 제일로 많이 해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제가 나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으로서 오늘 아주 제대로 된 정답 처방 하나를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 즉 어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즉 어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농담삼아 얘기해보자면 개념이 없는 입니다. 예를 들어 지문에 뭐 분석명제와 종합명제 이런 말이 나왔어. 물론 수능 국어니까 출제자들이 당연히 지문 속에다가 이 말들이 뭘 뜻하는지 써주기는 하지. 그런데 그 설명 안에도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와. 주어, 뭐 수러, 의미, 정보, 선험적, 경험적, 참과, 뭐 거짓. 이거 쓱 한번 읽어보니까 재수없게 여기서 또 한번 턱 막히기 시작하네. 아이씨, 이 선험적이라는 말이 뭔지 또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꼬이는 겁니다. 당연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읽어도 읽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네 X리로는 읽고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개념어들이 지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어 독해로 치자면 잘 모르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개념어들이 지문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읽는 듯한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난독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당장은 그 지문을 풀려고 하지 마. 풀려고 하지 말라고. 문제랑 선지들은 일단 다 그대로 두고 아, 난 그냥 책을 읽는다. 아니면 어떠한 텍스트 하나를 읽는다 생각하고 그 제시문을 먼저 정독하세요. 그리고 정독을 하면서 모르는 어휘에다가 일단 다 체크를 해도 자 그렇게 2, 3회 정도 아주 진지하게 정독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턴 네가 뭘 해야 하냐.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생각하게 난 아주 꼼꼼히 읽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한치의 부끄럼도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어휘들을 뭐 사전이든 인터넷 서핑이든 어쨌든 뭐를 이용하든지 간에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어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이게 바로 스키마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 스키마 독서법에 대해선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심지어 제가 대학생 시절 그 과외할 때부터 써먹었던 방식이야. 물론 뭐 그때부터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우리 아카데미 자체 전용에 워크북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꼭 뭐 워크북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출이나 모평 문제로도 얼마든지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정독 그 자체예요. 반드시 이 정독은 내가 이 지문 속에서 어떠한 개념어들을 모르고 있고 어떠한 스키마가 부족한지를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의 원칙, 목표가 돼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론 아무리 정독해도 알 수 없었던 그 해당 개념어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리서치를 해야 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신이 직접 한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뭐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 국어 공부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뭐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